이번에는 거기 한번 210쪽에 한번 보세요. 210페이지 아래 보면 세율 나와 있죠. 그죠? 그 세율에서는 요 부분이잖아. 그죠? 요거 요거. 알겠죠? 표준 세율은 요거 주택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0.1에서 0.4. 그죠? 요런 건 뭐 시험에 거의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요거는 0.1, 0.4, 0.25, 0.3이다. 그죠?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옵니다. 요거 별장 4%, 골프장 4%, 오락장 4%, 그거 선방은 5%다. 그죠? 원래 이게 전부 5%였는데 요거는 원래는 5%였는데 요 1%씩 다 이제 내려갔죠. 4% 요거는 5% 그대로고 고급주택 중앙시 없다. 그죠? 좀 안 한다. 공정 신청서는 5배, 5년간, 요건 시 지역 주거 지원 2배다. 요게 세율 구조. 그렇죠. 요, 우리 교재에는 그게 막 그,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요걸 모아놓은 게, 요걸 브랜드에서 정리했다. 자연세 하면 이렇게 정리해버리죠. 요 주택, 요에 대한 중과식은 요거다. 그죠. 그리고 요 하고 나면은 그 다른 부분은 뭐 없습니다. 됐고. 그럼 세율하고 문제 나왔던 거 하나 볼까요? 215쪽에 아래 우리 시험에 요 나왔던 문제네. 기출 문제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215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맞죠? 그죠? 4단계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별장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5%다. 아니죠? 4%.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죠? 4%. 1000분의 50이라는 거. 1000분의 40. 틀렸다. 그죠? 종합 합산과세 대상 이따 지금 할 겁니다만은 3단계로 되어 있고 시장 군수는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상가나 사무실 이런 건축물 여기 나와요. 건축물은 뭐 0.25 그죠? 1000분의 2.5다. 세율. 예. 다음 뒤로 가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오잖아. 그죠? 그 도시지역분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재산세가 그죠? 우리가 지금 현행 우리 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건물분 재산세, 또 하나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 요게 이제 도시, 거기 보면은, 그죠? 도시 지역분 재산세, 요, 돼 있죠. 세 가지네. 요 부분이 원래 옛날에 이제 종합 토지세였죠. 종합 토지세란 세무 있었는데, 요게 없어지고, 요 재산세에 들어간 거고, 요걸 우리는 토지분 재산세라, 요래 부릅니다. 알겠죠? 토지분 재산세다. 요 부분이 원래는 도시계획세였죠. 도시계획식 하는 게 있었는데 요게 없어지고 요게 들어왔다. 통합되죠. 그죠? 원래는 요게 재산세라는 게 저는 집이 있으면은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요거 건물만 요게 재산세고 요 마당 있죠. 요 마당은 원래는 이게 종합 토지세 하는 게 있었죠. 종토세 이래죠. 종합 토지세. 요래 부과했습니다. 옛날에는 요게 2004년까지 요래 하다가 2005년도부터 이제 요걸 없애버리죠. 요걸 삭제해버리고 요걸 합산해버려요. 이렇게. 그 요 부분이 여기 포함되버리죠. 그죠. 재산세. 그 요 부분이 요 토지분 재산세라는 겁니다. 바로 요게.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하다가 재산세와 종토세에다가 그 요게 들어왔잖아. 그죠. 요거는 또 별도로 있었죠. 도시계획세라는 게 따로 있다가 요게 없어지고 도시 지역분 재산세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 속에 세 가지도 있다. 그죠. 원래는 이게 원래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토지가 요 들어왔고 도시 지역분 여기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 요 내용이 요게 언제 들어왔나 이라면 여기 그렇잖아. 그죠. 2005년도에 여기 들어왔고 요게 2011년에 들어왔는데
11년에 요게 도시지역으로 요게 재산세 포함되고 나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요게 들어오기 전까지 원래 도시계획세 요래 있을 때 요게 시험에 제 기억에 한 5번, 6번 정도 나왔어요. 요게 시험에 나오다가 요게 재산세 통합되고 나서는 요게 살아있는데 요 내용이 살아있죠. 그죠? 재산세 들어왔다 하는 건데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까지 2018년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요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 알겠죠? 그럼 원래 있을 때는 여기 나왔던 문제, 뭐 어떤 문제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야 돼. 거기 우리 교재에 있는 그겁니다. 2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들인데, 그냥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요거 보고 갈게 보세요. 요거다가 요거 도시지역뿐이다. 그죠? 요게 뭐냐 하면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알겠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제외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나 이라면은 도시지역만 한다. 그죠? 그래, 농촌지역은 제외된다. 농촌지역은 제외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일부 과세한다. 이런 표현. 일부 과세다. 요 건축물 주택과 토지를 과세하되 단 여기서 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있죠. 토지분 도시계획세인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 과세 안 한다. 그죠? 여기서 비과세. 요게 첫째 뭐냐 하면은 과세 안 하냐는 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거. 요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요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거 있죠. 그죠?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요거는 과세 안 한다. 알았죠? 비과세. 그 두 번째는 농지. 토지라도 농지 있죠. 그죠? 농지 전닭 과수원, 목장, 임야, 요거는 또 제외, 요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제외. 그, 요런 거는 제외하겠답니다. 토지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거나 농지나 목장, 임야는 요거 과세 안 한다. 그죠? 정말해서 요거는 말하면 비과세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요 빼분이 낫겠네. 그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거나 농지 뭐 임야는 과세 안 한다. 비과세. 그래, 단, 요게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의 토지 있죠. 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과세 안 하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과세하지 않지만은 요게 환지로 지정됐답니다. 환지로 지정됐다면, 요게 뭐냐 하면은, 환지로 바뀌었다니까, 결국 우리가 대지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대지. 요거는 뭐 하겠다? 과세한다. 알겠죠? 과세. 그래서, 요 토지가 비과세, 요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과세하되,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거나, 농지 목장 임야는 과세 안 한다. 단, 여기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있는 부속 토지는 뭐하고? 과세. 요게 환지로 지정되었다면 뭐한다? 과세한다. 알겠죠? 요 내용. 그 요게 과거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요 내용이 나왔죠. 요거. 응? 과세하는 거와 과세하지 않는 거. 요 내용이 있는데, 요게 그 교재 보시면은 216쪽에 도시지역분 나와 있잖아. 그죠? 거기에 1번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그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 아래 가운데 표도 나와 있네요. 그죠? 과세 대상. 그리고 아래 보면은 뭐 세율은, 그 세율은 1000분의 1.4다. 알겠죠? 1000분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세율, 예. 요 정도 하고, 다음 오른쪽에 가면은 217쪽에 제7절 부가징수가 나와 있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그리고 아래 납기 토지는 9월달, 그죠?
토지는 9월달 여기 있죠. 토지는 9월달이다. 그죠? 그다음 건축물은 여기 있죠. 7월달. 그리고 주택은 반반인데 20만 원 이하면은 7월달에 한꺼번에 징수한다. 그죠? 다음 선박은 7월달, 항공기도 7월달 됐죠? 다음 2번 과세권자가 징수를 하다가 누락 빠뜨려 버렸다. 그죠? 누락이나 예 또는 뭐 위법이나 차오가 있었다. 그럼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수시부가 할 수 있다. 그죠? 이제 뒤로 가서 납세지는 218쪽입니다.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죠. 물건 소재,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선박의 소재지는 선적항이라 합니다.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알았죠? 항공기는 주차하는 곳 정치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이다. 그리고 아래 징수 방법은 1번, 보통 징수는 고지서 발부하는 거. 그죠? 고지서를 발부한다. 보통 징수를 합니다. 두 번째,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알았죠? 5일 전까지 발부한다. 나머지는 참고. 내려가면은 4번, 소액 징수 면제 나와 있네. 그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오른쪽. 납세자 의무자의 신고 의무가 나오죠. 그죠? 신고 의무 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6월 1일부터 요 신고해야 될 거는 10일 내에 요 사이에 신고하세요. 신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아까 그죠?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다 이런 거. 두 번째는 말하면은 그죠? 종중 재산인 경우에 말하면은 그 공부상 소유자가 주인을 신고하는 경우. 세 번째 상속 재산의 납세 의무자가 그 납세 의무자 누굴 지정해서 신고하는 경우다. 그죠? 이런 거.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거나 종중재산이거나 또는 상속재산이거나 또는 신탁재산 이런 등등 이런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신고할 수 있다. 그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아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래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죠? 과세 대상에 비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할 거니까 대상을 비치한다. 아래 6번 세부담의 상한 나오죠. 그죠? 여기 적어놨죠. 그죠? 세부담의 상한은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50%. 단, 주택인 경우는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 6억을 초과하면 30%를 한도로 한다. 네, 우리 이거 책에 보면 100분의 150 나오죠. 그죠? 100분의 150은 50%다. 그죠? 뭐, 기록하세요. 뒤로 넘겨볼까요? 220쪽. 1번.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이하, 3억 이하는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05를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이게 5% 초과하면은 그 5%까지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5%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 100분의 105, 5%. 아래 2번은 6억 이하,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10%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고, 3번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30이죠. 그죠? 30%를 초과할 수 없다. 아래 7번 가상금. 가상금 몇 프로죠? 3%. 그죠? 우리 재산세는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7월 말까지 또는 9월 말까지 세금 안 냈다. 그럼 여기에 3% 부과된다. 그죠? 이걸 우리는 가상금이라 한다. 가상금 3%. 또 한 달 내에 안 내면은 다시 또 붙죠. 그죠? 그걸 우리는 중가상금.
중가산의 부슴이라고 그죠? 요건 얼마? 0.75%. 0.75%가 부슴이다 그죠? 중가산의 0.75. 그 수정 다 해놨죠? 221쪽에 수정했죠? 응? 그게 1000분의 12가 아니고 1000분의 얼마? 7.5. 알겠죠? 221쪽에 보면 중가상금 나와 있죠. 중가상금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0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게 대응됐습니다. 그죠? 1000분의 10이가 아니고 1000분의 7.5. 1000분의 7.5라는 거는 0.75%. 알겠죠? 요거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 60개월까지만 온다. 그죠? 예,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요 중과상에 붙는 경우는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인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상금이 붙는다. 알겠죠? 가상금은 3%, 중과상금은 한 1, 2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최대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중과상금이 부과된다. 만약에 납기가 7월 31일인데 납기가 이걸 이날 못 냈다 그죠? 못 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납부한다. 그럼 여기에 붙는 가상금과 중과상 얼마냐? 만약에 그죠? 재산세가 나왔는데 요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2월 5일 날 낸다면은 가상금과 중과상 합해서 얼마 내야 될까요? 그죠? 납기가 7월 말이잖아. 그죠? 납기 내가 7월 말이면은 납기 여기 납기 내가 7월 말이니까 납기 후까지는 8월 말 되겠죠. 그죠? 그 첫 한 달은 몇 프로 붙고? 3%. 알겠죠? 그 1개월은 처음에 3% 붙고 그 다음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얼마씩? 0.75%. 알았죠? 첫 한 달은 3%. 그 다음 달부터 0.75. 0.75 붙는다. 몇 개월 지났죠? 8월 말 지났잖아. 그죠?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가 버렸죠? 4개월, 그죠? 4개월 붙는다, 그죠? 알았죠? 9, 10, 11, 넘어가 버렸잖아. 넉 달. 그럼 여기 얼마죠? 3%. 네. 요거, 요거 붙으면 몇 프로 붙죠? 6%. 알겠죠? 요걸 뭐라 부른다? 네? 가상금. 요거는 가상금. 요거는 뭐라 하고? 중가상금. 이렇게. 알았죠? 중과상금. 그게 가상금 3%와 중과상금은 1개월 경과할 때마다 0.75. 넉 달 지났으니까 3%. 그죠? 그건 총 6% 붙네. 알겠죠? 6%. 그럼 만약에, 자, 요건 이해되죠? 그죠? 요 3%와 0.75 붙었다. 그죠? 근데 요게 재산세가 만약에 요게 20만 원 나왔다. 20만 원 나왔으면은 30만 원 안 되죠? 안 되면 요건 안 붙는다 이겁니다. 그죠? 30만 원 안 되면 중과상 안 붙는다. 알겠죠? 요게 붙을 때는 몇 프로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요게 붙는다. 알았죠? 그죠? 그럼 만약에 국세다 그죠? 국세는 종부세잖아.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이상일 때 요게 붙는다. 요거. 그 중과상금 요게 붙을 때는 30만 원 넘어야 요게 붙는다. 알았죠? 요게 30만 원 이상. 다음 이번에 221조에 보면 부가세와 변기세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20% 부가세. 요 재산세에는 20%가 부과되죠. 그죠? 그 20%가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다. 요게 20% 부는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요걸 우리는 부가세라는 부가. 그죠? 부가세. 재산세에 병기한다 그러죠. 병기. 가치 징수한다. 이게 뭐냐? 지역 자원 시설세. 요거는 가치
적어주는 겁니다. 예, 왜? 납기가 같기 때문에 그 재산세와 실제 관련 없죠. 그죠? 재산세 요 금액에 대하여 20% 붙으니까 요 금액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겠지만은 이거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는데 요 재산세와 납부일이 같다. 납기가 같기 때문에 함께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한다. 그 뜻은 변기한다 합니다. 변기. 그 재산세는 한 세 개 본다. 그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알았죠? 만약에 재산세가 나왔다. 이게 900만 원 나왔다. 여기 20% 하면은 지방교육세는 180만이다. 그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만약에 또 100만 원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재산세 고지서 상에 전체 합계 금액이 얼마가 됐죠? 1180만 원이다. 1000만 원 넘었죠? 1000만 원 넘으면 물납할 수 있다 그랬죠? 요 경우 물납할 수 있다 없다? 물납. 물납은 아까 우리 여기 물납은 얼마 넘을 때 한다 그랬죠? 1000만 원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1000만 원 넘었죠. 그죠? 합계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지. 요게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요거. 알겠죠? 요 금액이 1000만 원 넘어야 물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 시설세와 요 지방교육세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요거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요 금액이 500만 원 넘어야 분납할 수 있고 요 금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만이 물납할 수 있다. 요거는 분납 대상도 물납 대상도 아니다. 알았죠? 예. 다음 아래 내려가서 이번에 물납과 221조 아래 보면은 물납 분납 나오잖아. 그죠? 물납과 분납이 나와 있다. 물납 보세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할 수 있다. 그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세종시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 거지. 저기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내겠다.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알겠죠? 요 물납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다. 요 물납 규정은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넘을 때 물납할 수 있는데 요 물납 대상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우리가 물납할 수 있는데 요 부동산은 위치는 관할 구역 내. 알았죠?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부동산. 그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그죠? 요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동산의 가액 결정은 부동산의 가액은 그럼 실거래가로 해서 요 금액을 결정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에 할 거냐 요게 문제잖아. 그죠? 요거는 실거래가의 70% 그랬습니다. 그럼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뭐로 할까요? 시가로 할까요? 시가표준일까요? 네, 시가표준액입니다. 알겠죠? 요걸 하겠답니다. 그러면은 물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보죠. 그죠? 손해봅니다. 정부에서는 요걸로 물납하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가오라 합니다. 알겠죠? 예. 요걸 한다. 요거. 알았죠? 시가표준에. 시가표준 하는데 요걸 한다. 요걸 안 합니다. 알겠죠? 여기 법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납하고자 하는 요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시가로 한다. 여기서 시가로 하면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다.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거다. 그죠? 요거. 알았죠? 예. 근데 단, 그 6개월 내에, 6개월 안에 있잖아. 그죠? 경매가 있었답니다. 경매. 물건, 이 부동산이 그죠? 경매. 예. 경매가액이 있거나. 알겠죠? 또 부동산이 만약에 수용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있거나. 알았죠? 또, 사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거나 또는 사실상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사실가 있다면은 이런 거는 인증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요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뭐라 한다? 시가표준을 하되 그 6개월 사이에 경매가액이 있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사,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사실과 입증되는 이런 가액이 있으면은 이런 가액이 있으면은 이건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죠? 뭔 말 알겠죠? 그죠? 이거는 그대로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준다. 요런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이런 가액들이 그죠? 두 개 이상 있더라.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요거는 뭐를 하느냐? 6월 1일과 가까운 날에 가액으로 하겠답니다. 알겠죠? 6월 1일과 가까운 날에 가액은 만약에 경매는 이게 그죠? 5월 달에 만약에 경매가 됐고 그리고 감정평가 가액은 4월 달이라면 뭘 하겠단 말이죠? 경매가요. 6월 1일과 가까운 날에 가액을 한다. 알았죠? 요게 물납부동산 평가 기준이다. 예, 요런 내용들이 아래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 신청은, 요 물납에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요 신청은 1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는 신청은 10일 전까지,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알겠죠? 물납은 납부 마감일고 10일 전까지, 요거는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요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만약에 불허 통지가 났다 허가가 안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10일 내에 또다시 다른 부동산으로서 재신청할 수 있다. 요 재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다시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만약에 허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서류 제출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완성된다. 그 물납은 요 납부 마감, 요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알겠죠?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만약에 허가 안 떨어졌다. 그럼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재신청 받은 시장 군수는 다시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 주고 허가 떨어졌다. 서류 소유권 이전 서류 제출함으로써 물납이 끝난다. 그럼 만약에 요게 10일 전까지 신청했다가 재신청하다 보면 요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잖아. 그죠? 날짜가. 요게 지나면은 우리 가상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물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물납한 부동산은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물납한 부동산은 납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상금 징수하지 않는다. 알았죠? 물납한 부동산은 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거기 222쪽에 보시면 그 2번에 보면 물납의 신청 나와 있죠. 그죠? 아, 뭐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시장 군수는 5일 내에 서면 통지해 주고 3번에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또 10일 내에 소유권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불허 통지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그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물납하였을 경우는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 그 말은 결국은 가상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가상금이 없다. 알았죠? 다음 내려가서 이제 4번 가봅시다. 4번에 가서 물납 부동산의 평가.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로 한다 되죠. 시가 되어 있잖아. 그죠? 시가. 그런데 그 뒷말 2번을 보세요. 시가는 여기 시가다. 그죠? 시가는 다음에 하나에 정하는 금액이다 그랬잖아. 그 다음이 뭐냐? 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건축물은 기준가액에다가 구조, 용도, 치수, 잔존가치율, 가감산, 특례, 이게 바로 뭐다? 시가표준액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의 개별 공시가는 시가표준액이고, 주택의 개별 주택가격도 시가표준액이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가는 뭐라 한다?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시가표준액. 알았죠? 다만, 이런 거 수용이나 감정가액이나
경매가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요거는 별도로 인증해 줄게 이 말이고. 이해되죠? 그죠? 이게 네, 몰라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3쪽에 가면은 오른쪽에 그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이 나오네. 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거. 알겠죠? 거기 보면은 1번 보세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전부터 6개월 내에 다음 금액으로 한다. 그 1번에 보면은 공매나 경매가액, 2번에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세 번째 보니까 그죠? 거기에 또 사실상 입증되는 가액이다. 그 수용, 그게 나오죠. 1번에 수용 또는 공매 있잖아. 수용가액이나 경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사실가액. 요런 거다.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은 과세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으로 한다. 돼 있죠. 그죠? 아, 요 내용이구나. 이해했다. 그죠? 그 이제 아래 마지막에 가니까 분납이 나와 있네요. 그죠? 분납은 기본적으로 얼마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500만원 금액이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기간은 몇 개월? 두 달 동안 할 수 있다. 그죠? 그게 기본이잖아. 그죠? 1번.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아래 두 번째 그 분할 납부 한도액이 나와 있죠.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초과하면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거, 뭐, 신청하는 거, 이런 거야, 그냥. 예, 참고로 보시면 되고. 뒤로 가볼게 보세요. 224쪽에 아래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재산세 부가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100만원 아니고 얼마? 20만원이잖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20만원인데, 100만원. 쉽죠, 그죠? 답 찾기가. 2번은 5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죠? 고지서 발부하고. 3번은 고지서, 예, 납세의무자별로 고지서 발부하고. 4번은 보통 징수. 5번은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오른쪽 비과세. 비과세는 1번. 대표 1번이다. 그죠? 국가에 대한 비과세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과세 안 한다. 그죠? 그 비과세 규정 1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국가. 그런데 그 2번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2번에 보니까 국가가, 그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그죠? 뭐, 세종 청사 있죠? 청사. 청사를 이전한다. 이전하는데, 각 개인의 건물이 있는데, 그죠? 각 개인 건물에 이걸 말하면 세종청사로 임시청사로 사용한답니다.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1년 이상 청사로 사용하면서 공짜로 사용한답니다. 공짜. 이런 경우 없겠죠? 그죠? 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각 개인 건물을 청사를 이전하면서 임시청사용으로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요 건물에 재산세 부과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가 잘 없겠죠, 그죠? 누가 뭐 이런 경우, 그죠? 요걸 임대로 주고 하는, 유상하면은 과세하겠다는 말이잖아. 알겠죠? 그 말이 거기 나는데. 그런데 이게 2번 한번 읽어보게 보세요. 국가기관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요 지문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여기 자주 나오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했잖아. 그죠? 아, 요 내용. 이해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자, 기억 넘기세요. 넘어가시죠. 226쪽에. 226쪽에 보면
또 구분단 비화세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은 1번 군사 기지 보호법에 따른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이런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 뒷말 보세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한다? 과세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거기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안 한다. 그죠? 알았죠?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 안 한다가 아니고 과세한다. 과세한다. 알았죠? 그게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거. 나머지 2번에 보면은 뭐 끝에 보세요. 채종님, 종자 채취하기 위한 임야를 말, 종자 채취, 시험님 같은 거. 3번,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백두대간 있죠, 그죠? 백두대간, 한라산, 뭐 이 산줄기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는 임야 같은 이런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3번에 임시 건물, 요거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과세 안 한다. 비상재 선박, 구조용 선박 같은 거, 무료 도선하면은 수로 안내용 배, 선교하면은 갑판 구성용 배, 전마용, 뭐 물건 실어 나르는 배 같은 거, 이런 거 과세 안 하겠다. 그리고 5번에 보면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철거 명령을 받은 건 이런 거는 비과세하겠다. 문제 한번 복해 보세요.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로로 사용하면 부과한다. 요 지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알겠죠? 자주 들어오는 거니까 내용은 알았죠. 그죠?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천재방국어 유지 묘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번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전답 과수원 대지를 포함한 토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 한다? 제외. 틀렸다 그죠? 5,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은 부과하지 않는다. 알았죠? 이상 끝났습니다. 그죠? 재산세. 예, 다 끝났는데, 이제 하나 남았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토지, 그죠?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토지분 재산세는 교재 189조. 189페이지 보면 제4절 넣어줘. 토지분 과세 대상에 구분 나와 있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